낙산. 서울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의 한양성곽이 낙산 능선을 따라 만들어졌다. 지형이 낙타의 등처럼 생겨 낙타산. 때로는 일대의 왕실에 우유를 보급하던 왕실 목장이 있어 타락산이라고도 불렸다. 낙산 정상에 위치한 낙산공원. 낙산의 성곽은 튼튼하게 쌓여있는 돌들로 줄지어 있는데 이 작은 틈 사이로 내다본 창신동의 풍경은 주거단지와 빌딩숲으로 오밀조밀 모여있다.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진 성곽은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사산을 연결하여 쌓은 한양도성의 일부인 것이다. 하지만 근대화를 겪으며 산이라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1950, 60년대에는 시민아파트 부지 중 일부였으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조성된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2002년 낙산공원으로 재탄생되었다. 여전히 공원화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어 공원 주변으로도 걷기 좋은 동네 산책길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저물어가는 해가 구름을 붉게 물들인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노을 풍경이 아름다워 발걸음을 멈춘다. 날이 어두워지면 낙산공원 성곽길엔 환한 불빛이 들어오고 서울 시내 도심에도 하나 둘 불이 밝혀진다. 지대가 높아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성곽의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경치가 낮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성곽 능선과 어우러지는 야경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어 서울 야경 명소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다. 한양 도성 성곽길을 따라 산책을 할 수도,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도 있는 곳. 걷기 좋은 계절, 낙산을 걷는다.